안녕하세요, 스무뜸입니다. 오늘은 전신 운동을 준비했어요. 먼저 스트레칭이랑 가벼운 필라테스 동작으로 몸을 풀 거고 다음에 일어나서 하체 운동, 상체 운동, 전신 운동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리를 모아주시고 천천히 척추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고개를 떨구고 양손을 목 뒤로 가져가서 20초간 머물게요. 이때는 과하게 무언가의 동작을 하는 것보다 편하게 몸에 긴장되어 있는 곳에 힘을 뺀다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자, 이번엔 고개를 들어 올려서 앞쪽 목을 스트레치 해볼 거예요. 너무 세게 밀어서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요. 자, 천천히 고개를 왼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옆목 늘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루틴들은 오전 시간대에도 너무 좋겠죠.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버금이들이 지금 아침일지 점심일지 저녁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운동도 파이팅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어깨를 풀어줄 거예요. 팔꿈치를 크게 돌려볼게요. 10초 동안은 앞으로 돌릴 거고요. 나머지 10초는 뒤에서 앞쪽 방향으로. 팔꿈치를 크게 쓰셔야지 이렇게 어깨 관절을 더 풀어줄 수 있어요. 다음은 왼팔 앞으로 뻗어주시고 내 가슴 쪽으로 팔을 가져올게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당긴 팔의 반대쪽을 바라봅니다. 자, 이번엔 그 팔을 뒤로 넘겨서 이 삼두와 옆구리를 같이 스트레치 해볼게요. 여기서 아주 살짝 팔꿈치를 사이드로 당겨봐 주시고 돌아옵니다. 반대쪽 가볼게요. 팔 뻗고 당긴 상태에서 시선은 반대쪽으로. 과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 편안한 위치에서 머물러 주세요. 자, 이제 팔을 뒤로 넘겨서 팔 뒤쪽. 허리를 너무 과하게 꺾지 않도록 복부에 가벼운 힘을 유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등 전면을 풀기 위해서 가슴 앞에 깍지를 껴주시고 등이랑 얘가 아니라 가슴과 손바닥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팔을 좀 더 먼저 리드, 가슴을 뒤로 보내줄게요. 자, 팔을 뒤로 보내서 어깨를 끌어내려주시고 가슴을 젖혀 올린 상태에서 이 팔을 최대한 뒤로 뻗어줍니다. 고개는 살짝 들어 올려줄 거예요. 앞면이 스트레치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깍지를 거꾸로 만들어서 손 등과 내 가슴이 멀어지게. 호흡 뱉어주시고 다시 깍지를 껴서 쭉 손바닥을 모은 상태에서 조금 더 올려볼 거예요. 고개는 아주 살짝 위쪽으로. 다리를 펴주시고 한 다리를 옆으로 넘겨볼게요. 오른 다리를 왼쪽 무릎 옆으로. 그 다음에 손은 뒤쪽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이 무릎과
팔을 위로 뽑아내면서 척추를 트위스트 해줄게요. 다시 반대쪽도 다리 넘기고 이때 트위스트를 많이 하는 것보다 척추를 위로 곧게 세우는 거에 집중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그리고 다리를 20초 동안 한번 털어줍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을까요? 먼저 헌드레드 동작을 진행해 볼 거예요. 엉덩이를 3분의 1 지점 앞에 가져가 주시고 천천히 누워서 다리를 안아줍니다. 목에 기짝 풀어주시고 헌드레드는 단계별로 머리 내려놓고 하셔도 되고요. 다리는 맨 처음에 90도 가능한 범위에 맞춰서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다리를 뻗어주시면 돼요. 자, 호흡을 두 번 크게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시작해 볼게요. 마시고 다섯 번, 내쉬고 다섯 번. 마시고, 내쉬고. 호흡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지만 입으로 편하게 내셔도 돼요. 여섯, 두 세트 더 해볼게요. 다리 안아주시고 잠깐 고개를 비울게요. 자, 앞으로 구르듯이 일어나서 롤백 동작을 진행해봅니다. 자, 척추 바르게 세웠고 롤백에서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등을 밀어내는 게 롤백이 아니라 척추는 위로 전진하고 내 몸은 뒤로 천천히 내려가듯이. 자, 총 10번 진행할 거예요. 자, 롤백 진행해볼게요. 천천히 키는 커지는 느낌, 가슴은 열어주는 느낌, 꼬리뼈를 살짝 굴려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지점이 생각보다 앞쪽이에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다시 가볼게요. 등부터 마는 게 아니라 척추가 정말 엉덩이부터 아래 허리를 지나서 조금만 바닥에 한 3개 정도만 내려지면 돼요. 다시 업. 다시 내려가고. 처음부터 척추가 하나하나 분절이 잘 될 리는 없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내 몸이 한 번에 등을 말듯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노력과 내 화면 속에서 보이는 제 몸의 모션을 따라서 조금 더 내 몸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업. 다시. 많이 갈 필요 없고요. 복부 근육과 척추가 천천히 같이 움직이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업. 가슴을 약간은 들고 있는 게 등부터 말리지 않게 하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고요. 올라와 주세요. 마시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쉬면서 조금 더 꼬리뼈가 뒤아래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와 주시면 돼요. 이 리듬이 익숙해지시는 분들은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오는 패턴으로 바뀌게 돼요. 자, 여기가 마지막 동작이에요. 여기서 10초 홀드 해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10초 홀드. 아랫배를 계속 조금 더 집어넣으려고 노력해주세요. 자, 여기서 팔로 원을 그릴 건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천천히 하나. 팔이 길어졌다 생각하시고 목도 길게. 셋. 넷. 가상의 원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가 만든 범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세요. 키가 커지는 느낌. 등이 말리지 않고 아랫배에 힘을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앞쪽으로 잠깐 쏟아져 줍니다. 복부에 힘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약간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엔 엉덩이를 조금 더 앞쪽으로 가져가 볼 거예요. 천천히 다리를 내 몸통 쪽으로 가져오면서 내가 약간 이렇게 둥근 상태가 되는데 발을 떼고 5초만 버텨볼 거예요. 다시 왔어요.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무게중심이 엉덩이 쪽에 있는데 그 엉덩이에서 살짝 뒤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키가 계속 커지는 느낌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키가 커지고 당겨서 유지. 자, 초급자분들이나 아직 몸이 많이 흔들리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해주시고 저처럼 약간 버티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뒤로 굴렀다 돌아오기를 10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돌아와서 중심을 잡을 거예요. 하는 동안 너무나 큰 반동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중심부 근육을 이용해서 밸런스를 잡고 척추를 마사지하는 데 집중을 해볼 거예요. 등은 너무 둥글게 말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고요. 날개뼈가 닿았다가 돌아와서 엉덩이뼈로 중심을 잡을 거예요. 팔에도 너무 과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막 중심선이 흔들리고 센터라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이 동작 역시도 예뻐지고 또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말하면서 하니까 힘들어요. 자, 여기서 방금 전에 저희가 롤백으로 꼬리뼈를 살짝 굴렸어요. 그 동작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인 시티드, 이 업 동작을 진행해 볼 건데 손바닥은 내 엉덩이 쪽을 되게끔 진행해 주시고 꼬리뼈 굴렸고 키를 위로 살짝 꺼내세요. 다리를 들어서 그대로 무릎 쪽으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호흡을 뱉으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와요. 동작이 클 필요 없고요. 가슴이 리드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조금 더 갔다가 무릎이 리드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세요. 손을 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손에는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지 않아요. 총 20개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부 긴장감 유지해 주시고 두 개 더. 복부에 힘이 이제 살짝 실렸는데 저는 웨이트를 오늘 발목에 착용을 하고 일어나서 다음 동작 진행해 볼 거예요. 이걸 착용하고 다음 동작 준비하기까지 20초 쉬어가 볼게요. 우리가 맨몸으로 다리 운동할 때는 발에다가 덤벨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로 아주 유용합니다. 자, 우리 서서 하는 첫 번째 동작은 힙 힌지 동작이에요. 우리가 하체 동작 하기에 앞서서 고관절을 풀어주기 때문에 이 골반이 접히는 거에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다리는 골반 너비로 너무 넓지 않게 세워주시고 척추는 바르게 세운 상태. 천천히 이 골반을 접었다가 일어나기를 20번 반복할게요. 자, 엉덩이 손 아래를 넣어서 이렇게 엉덩이 아래가 늘어났다가 일어나면서 엉덩이 근육이 조여지고 골반 앞에 벽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진행해주세요.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올라갑니다. 이 동작에서 제가 웨이트를 착용하면서 느낀 점은 발목에 대한 안정성을 조금 더, 이 지면에 대한 안정성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이 엉덩이를 앞쪽 있는 쪽으로 밀어내듯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상체는 실제로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속 안에서 내 코어 근육 그리고 척추가 일자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허리를 너무 꺾거나 등이 말리지 않게끔 서 있는 상태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혹시 막대기가 있다면 이렇게 잡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도 돼요. 마시고. 혹시 평소에 갈비뼈가 많이 열려있다면 갈비뼈랑 아랫배를 살짝 잡은 상태에서 힙힌지 동작 하셔도 좋아요. 많이 접지 않아도 되고 내가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이 고관절이 접힐 수 있는 다른 방해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까지가 나의 적당한 가동 범위예요. 하나 더. 자, 다음 동작은 원 레그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이고 한 다리씩 총 10개 진행해 볼 거예요. 자, 골반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뒤로 가기 시작할 거고요. 반대 손은 바닥을 살짝 짚듯이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게 하나입니다. 다시 가볼게요. 다리는 뒤로 가는데 상체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무게중심이 뒤로 나뉜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버티고 있는 왼 다리에서도 허벅지 뒤쪽과 이 엉덩이 쪽에서 늘어나는 느낌 찾을 거고 이 뻗는 다리 쪽에서는 무게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엉덩이 근육이 같이 쓰일 거예요. 혹시 저는 다리가 너무 흔들려 하시는 분들은 왼손으로 벽이나 의자를 살짝 잡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바닥 손으로 터치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선에서 가동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돼요. 특히 아래쪽에 있는 발 안쪽으로 계속 센터라인에 힘을 써야 되는데 엄지발가락, 발 뒤꿈치 떨어지지 않게 힘 써주시고 골반이 너무 빠지지 않게도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자극점과 골반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셔도 되고 또는 골반을 잡은 상태에서 살짝 다리를 보냈다가 손을 살짝 내렸다가 돌아오셔도 됩니다.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서 있는 거 기준으로 안쪽 허벅지 이쪽에 계속 이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중심을 잡고 업. 자, 이때 하나 더 팁이 내려가는 동안 무릎이 그냥 유지돼야 되는데 너무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뒤로 빠지지 않아야 돼요. 다시 정확한 자세로. 오른발에 중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허벅지 뒤쪽으로 한 다리로 데드리프트,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확한 자세로. 끊임없이 내 근육을 놓지 않고 후면 부위가 연결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집중력을 끌고 와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엄지발가락 힘을 주고 제 경우에는 오른쪽 발의 발목과 다리의 안정성이 조금 더 떨어져서 항상 오른쪽을 원래 먼저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약한 쪽을 먼저 하는 것도 괜찮고 약한 쪽을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음 동작은 리버스 런지 동작이에요. 자, 먼저 옆으로 보여주다가 앞으로도 보여드릴게요. 한 다리씩 뒤로 보내고 가져오기를 반복할게요. 자, 반동 쓰지 않고 골반이 그대로 같이 앉았다가 앞쪽으로 다리를 당겨올 거예요. 확실히 웨이트를 착용하니까 이 묵직한 느낌에서 하체 강도가 더 높아진 느낌이 나요. 자, 정면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죠. 골반이 너무 많이 빠지지도 않고 너무 다리가 뒤로 많이 가지도 않아요. 내 골반이 앞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앞쪽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고 한 다리씩 뒤로 보냈다가 앞쪽에 있는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다리를 당겨 오시면 돼요. 가져올 때 호흡 뱉어주면 훨씬 좋겠죠? 자, 다음은 스쿼트 펄스라는 동작이에요.
펄스는 이렇게 바운스를 준다는 느낌을 쓰면서 할 거고 세 번 바운스하고 일어나는 게 한 번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앉아서 세 번 위아래로 바운스를 했어요. and up 이게 하나예요. 다시 엉덩이를 이 정도 더 늘리고 늘리고 늘렸다가 한 번에 위로 끌고 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무릎이 계속 발끝 선상에 맞춰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체 근육을 위로 끌어올려서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 둘, 셋.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골반이 말리는 버딩크가 있다면 더 위의 선상에서 이 정도에서 바운스를 하고 일어나 주시면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이게 무언가 버티고 힘들게 막 근육을 쥐어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를 믿고 조금 더 늘렸다가 한 번 더 늘렸다가 마지막 늘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와, 엉덩이 아프다. 하나, 둘, 셋. 개 짖는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자, 보시면은 제 상체 각이 안 움직여요. 상체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 골반을 아래로 누르고 끌고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점. 혹시 이 바운스가 너무 힘든 분들은 그냥 스쿼트로 대체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다 왔어요. 하체 뒤쪽 근육을 내가 컨트롤해서 늘리고 끌고 오고를 하게 되는 수준이 된다면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하는 능력이 진짜 훨씬 좋아질 거예요. 다음은 힙 익스텐션 갈게요. 스탠딩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20개 진행해 볼게요. 자, 상체 약간 저는 대각선으로 넣고 이 상태에서 손 앞으로 중심 잡으면서 팔을 앞쪽으로 뻗은 이유는 다리가 뒤쪽으로 지금 500g짜리 웨이트를 걸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 분산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방금 스쿼트 펄스 동작과 앞에 동작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힙 익스텐션 동작으로 엉덩이의 느낌이 진짜 빡 올 거예요. 후. 반대쪽도 가볼게요. 중심 잡고 대둔근을 많이 끌고 오다 보면은 다리가 약간 옆쪽으로 빠지거든요. 다리를 센터라인 쪽으로 차려고 매트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키는 계속 위로 커지는 느낌을 쓸 거예요. 후. 자,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줍니다. 쉬지 않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힙 익스텐션 두 다리를 동시에 들 거예요. 자, 20번 갑니다. 개가 바깥에서 짖네요. 자, 우리 말리지 말고 집중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20회 모든 자극을 엉덩이로 갖고 와주시되 상체가 너무 솟지 않게끔 가슴의 힘은 풀어주시고 복부의 힘만 살짝 준 상태에서 허리 근육 과하게 쓰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아이고, 엉덩이 아프다. 자, 다음은 슈퍼맨이에요. 다리에 확실히 500g의 무게를 달고 있어서 평소보다 힘들 거예요. 자, 갑니다. 들어 올렸죠? 천천히 내릴 거예요. 자, 내 후면 근육의 힘으로 팔다리를 들어 올리지만 코어 근육, 척추를 곧게 편 상태에서 내 몸에 가장 긴 선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허리를 꺾거나 반동을 이용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허리를 과하게 쓰지 않기 위해서 팔다리를 들기 직전에 배꼽을 살짝 내 몸 안쪽으로 당겨주는 느낌을 써주세요. 배 날씬하게 하는 느낌 있죠?
그렇다고 숨을 참아서 어깨가 이렇게 솟으면 안기 때문에 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목도 길어지는 느낌을 써주세요. 시선은 매트 끝쪽. 이 손까지 따라 올라올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려서 척추 선상에 머리가 있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배꼽에 힘 유지해주시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레스트 포지션 한번 지나서 자, 다음은 플로어 푸쉬업이에요. 푸쉬업인데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반복해볼게요. 자, 바닥은 최대한 일직선으로 내려갔다가 웨이브를 타듯이 일어나는 거 추천할게요. 가능하다면 일자로 내려갔다가 일자로 일어나도 되겠죠? 내려가고 올라오고 혹시 중간에 힘이 빠진다면 내려갈 때도 무릎, 골반, 가슴 순으로 내려갔다가 일어날 때도 가슴, 골반, 무릎 순으로 떼주시면 돼요. 힘들어요. 화이팅! 손바닥으로 계속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다섯 개만 더 하면 돼요.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업. 자, 두 개 더. 하나 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은 플랭크를 할 건데 크로스바디로 이렇게 X자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복부를 X자로 조인다는 느낌. 어깨는 고정하고 가슴은 최대한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볼게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와, 힘들다, 힘들어. 다음 동작은 플랭크 상대에서 이렇게 어깨를 터치를 해볼 거예요. 무려 20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셋. 엉덩이가 솟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가슴은 바닥 보시고 어깨 터치, 터치. 팔꿈치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하이퍼 익스텐션 조심해 주시고 팔꿈치를 1, 2cm 구부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네 개 더. 와! 자, 사이드 플랭크. 자, 일단 팔꿈치로 대도 되고 팔을 펴서 대도 돼요. 여기서 버텨주는 거예요. 팔을 들고 내 몸이 지금 사선에서 별 모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버텨줍니다. 어깨가 이렇게 밀리지 않게 바닥을 계속 밀어내 주셔야 돼요. 다리를 이렇게 드는 방법도 있어요. 자, 반대쪽. 우리 거금이 얼굴 봐야 되니까 이쪽에서. 자, 바로 가볼게요. 자, 버텨볼게요. 이게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옆구리 근육이 땡땡해질 거예요. 싱글레그 스트레치. 여러분, 싱글레그 스트레치. 필라테스 동작이고요. 누운 상태에서 헌드레드 포지션 한 다리씩 안아주는 거예요. 후. 자, 싱글레그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뻗는 쪽 다리에 스트레치 느낌에 집중을 해주시고 상체도 안정적으로 복부 힘으로 버티고 있어야 되겠죠? 뻗어지고 뻗어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시서예요. 자, 우리 11자 근육 만들고 싶은 버금이들 지금 이 동작에 집중해주세요. 다리 들어주시고 다리를 한 번씩 이렇게 교차해서 잡아주는 건데 손은 가지 않아요. 손은 그냥 여기 있고 다리가 와서 다리가 손한테 오는 거예요. 스트레치, 스트레치. 당겨주고, 당겨주고. 복부 힘으로 다리를 교차해주세요. 아, 이제 저는 이 웨이트를 탈의를 할게요. 다음 동작은 에어 바이시클. 1분 동안 다리를 들고 자전거를 타주세요. 이렇게. 아,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요. 자, 20초 동안 상체 들어 올릴게요. 골반이 계속 나란히 있어야 돼요. 다시. 자, 조금 더 빠르게. 화이팅.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자, 이 에어 바이시클 끝나면 우리는 전신 운동을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도 전신 운동이었지만. 자, 다리를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 호흡 크게 다섯 번만 할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세 번 더. 자, 그대로 힘차게 일어나줍니다. 마지막으로 스쿼트 20개, 슬로우 버피 10개씩 묶어서 5세트를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스쿼트 20개 갑니다. 시작. 계속 누워있어서 잠깐 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저는 다리가 가벼워요. 앞에 동작들에서 웨이트를 무게를 착용한 것도 있고 오히려 약간의 순환이 되면서 다리가 제법 가벼운 느낌이 나거든요. 우리 버금이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마시고 마시고. 아직도 스쿼트 자세가 힘든 분들은 언제나 스쿼트의 정석, 기초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자세 정확하게 습득하고 숙지하고 진행해주세요. 자, 바로 슬로우 버피 갈게요.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가져옵니다. 슬로우 버피 10개가 만만치 않아요. 집중해서 자세 만들어주시고 어느 정도의 속도, 리듬감 유지하면서 진행해주세요.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골반이 아주 쭉쭉 늘어나네요. 자, 완전히 일어날 때는 정면 한번 봐주시고
다리를 곧게 폈다가 다시 내려가 주시면 돼요. 자, 10초 쉬고 4세트 더 진행해 볼게요. 시작. 자, 보폭은 본인이 편한 너비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제 경우에는 그냥 보통의 스탠스로 하고 있어요. 내려갈 때 팔꿈치가 무릎 안쪽에 살짝 닿는 정도네요. 혹시 지금 무릎이 많이 흔들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면 무리해서 이만큼까지 진행 안 하셔도 되니 속도를 줄이거나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로우 버피 가볼게요. 하나, 둘. 자, 일어날 때는 항상 호흡 뱉어주시고 호흡 참지 않을게요. 일어날 때는 척추 곧게 세워주시고 등허리 바르게 펴고 자세 잡는 거 아주 중요해요. 세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후. 자, 3세트 남았어요. 심박수 아까 에어바이시클 할 때 겨우 내려놨는데 금세 올라오네요. 자, 이번 세트는 조금 더 천천히 가봅니다. 충분히 호흡을 고를 수 있게끔 페이스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속도를 좀 줄이니까 또 제법 할만하죠? 운동이 매력인 것 같아요. 같은 동작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이 체감, 그리고 실제로 내 몸이 받는 그런 느낌 자체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슬로우 버피도 마찬가지로 조금 속도를 낮춰볼게요. 스쿼트 자세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몸통 힘, 하체 힘 아주 많이 필요해요. 물론 기초 영상부터 단계별로 난이도가 있으니까 우리 신입 버금이들도 조금씩 체력을 증진시켜가면서 루틴을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쯤 되면은 아랫배 긴장도 조금 풀리고 다리 힘도 풀릴 텐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아랫배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몸통이 너무 팔락팔락 거리지 않도록 힘을 가져주세요. 자, 절반 지났고 2세트 남았어요. 자, 호흡이 들어오기도 전에 진행을 해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운동도 충분한데 제가 또 스쿼트 100개를 더 하자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버금이들 화이팅! 끝까지 이 자세, 운동 하고 있는 이 호흡에 집중하면서 우리 마무리까지 조금 더 힘내볼게요.
아랫배 긴장 풀지 마시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두 엉덩이를 살짝 조여서 올라와 주세요. 버피 갑니다. 슬로우 버피. 후, 두 개. 세 개. 네 개. 자, 다섯 개 더 해볼게요. 가슴 들고. 열 개 했나? 하나 더. 자, 땀이 이제 쭉쭉 나는데 한 세트 더 가야죠? 자, 심박수 156. 제 운동은 참 신기한 게 이 맨몸 운동으로 하는데도 심박수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이 운동이 몇 년째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제 자신조차도 탈탈 털린단 말이죠.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으뜸님 영상은 하면 할수록 처음에 나온 영상을 다시 돌아가서 했을 때 오히려 더 힘들다고.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인 게 제가 전신 기반으로 필라테스, 몸통의 안정성 기반으로 두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운동에 대한 정확성이나 효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체감은 힘들지만 자부심을 갖고 그 운동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슬로우 버피 진행해 볼게요. 자, 마지막 10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후. 땀이 아주 줄줄 흐릅니다. 자, 다 왔어요. 자, 스트레칭 할게요. 힘들구만. 힘들어. 자, 런지 포지션 취해주시고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밀어냈다가 가져오기를 반복할게요. 키가 위로 커지는 느낌 계속 써주시고 자, 호흡이 차분해질 수 있게끔 이제 이 높아진 텐션을 살짝 내려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앞다리를 니은자로 접고 골반을 내려줄게요. 자, 키가 커지는 느낌, 오른쪽 다리를 뒤로 멀리 보내는 느낌, 복부 힘도 풀리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자, 아래로 천천히 바닥과 가까워질 수 있게 내려가 볼게요. 자, 손으로만 버티셔도 충분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가능하신 분들은 팔을 쭉 펴고 앞쪽으로 엎드리셔도 돼요. 왼쪽 엉덩이는 무겁게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자, 상체를 다시 세운 상태에서 뒷다리를 가져옵니다. 자, 앞쪽으로 저는 살짝 엎드릴 거고 얘를 당겨줄 거예요. 몸통 쪽으로. 자, 고관절부터 앞쪽 대퇴까지 충분히 스트레치 느낌이 올 거예요. 자, 내려줍니다. 자, 다리 뒤로 보내고 다시 여기서 다시 20초 카운트 할게요. 이 골반만 앞으로 가지 않게끔 왼쪽 골반도 같이 앞쪽으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상체 너무 밀리지 않게 위로 키 커지는 느낌 같이 써주시고요. 자, 앞다리를 내려서 그대로 잠시 머물러 볼게요. 혹시 엉덩이가 많이 뜨시는 분들은 이 아래 요가 블럭이나 수건, 타월 깔고 앉아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훨씬 편할 거예요. 자, 조금 더 깊게 이 오른쪽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쓰면서 상체를 앞쪽으로 뽑아내주세요. 단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내 몸을 뽑아낸다는 느낌을 써주는 게 훨씬 더 느낌이 좋을 거예요. 자, 천천히 상체를 세워서 이번에는 반대쪽 팔로 다리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머물러 있으셔도 되고요. 다리가 안 잡힌다면 다리 풀어놓고 있으시면 되고 내려갈 수 있다면 내려가서 버티셔도 돼요. 더 당기셔도 되고요. 스트레치는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어요. 자, 천천히 다리를 풀어줄 거고 후. 자, 앞쪽으로 다리를 뻗어서 이렇게 털어주세요. 이제는 다리를 이렇게 발을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10번 정도 들썩일 거예요. 뒤뚱뒤뚱. 자, 다음은 엉덩이를 무겁게 해서 가슴을 위로 꺼내주시고 무릎을 아래로 최대치로 내려서 그대로 10초간 홀드할 거예요. 무릎이 많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천천히 앞쪽으로 가슴을 저한테 보낸다는 느낌을 쓰면서 내려올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줍니다. 자, 이렇게 팔 힘을 쓸 수 있다면 눌러서 머물러 있어도 돼요. 힘드네요. 자, 다리를 마지막 옆으로 뻗어서 자, 엉덩이 들썩들썩 10번. 골반은 우리 몸의 중간 구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극을 주고 골반을 잘 사용하는 게 우리 몸에는 엄청 중요해요. 잘 안 움직이더라도 꾸준히 하면은 움직임이 진짜 좋아질 거예요. 다음엔 앞쪽으로 이렇게 굴렸다가 뒤로 보내기를 10번 할게요. 잘 되는 분들은 아마 안쪽 허벅지 많이 당길 수 있어요. 후, 천천히 다리를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 끝! 지금 저랑 한 45분 남짓의 운동을 했는데 도금이들 즐거우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